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조영택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회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먼저 광주대회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이제 2019년 예.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26일간 약 207개국에서 15,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는 선수권 대회가 17일간 열리게 되고 예. 또 네. 이어서 이제 동호인들이 12일간 이렇게 참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 한 달 동안 세계 수영인들의 축제가 열리게 되고 예. 이래서 동학의 올림픽 과 월드컵과 더불어서 4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아주 그 규모도 큰 중요한 대회입니다. 예. 대회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조직위원회 설립했지 않습니까? 예. 네. 조직위원회 이제 설립을 했고 이번 7월달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네. 17회 대회가 열리거든요. 네, 네.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대회기 인수를 차기 개최 도시로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계 수영 연맹 집행 이사회 보고 또 세계 연맹 총회 보고 그리고 이제 대회기 인수 행사할 때 저희들의 광주를 알린 문화 행사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광주시에도 지원 본부가 설립돼 가지고 네. 각종 관광 숙박 교통 등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한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무엇보다도 대회 성패를 홍보가 가름한다고도 예.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 저희들은 이제 주제 슬로건을 이제 영어로는 Dive into Peace 그래가지고 평화의 물결 속으로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어요. 네. 우리 광주가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광주의 도시 브랜드, 정신 이런 걸 이제 넣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이제 마스코트는 무등산의 깃대 동물 종인 수달을 형상화해서 네.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인류의 사랑을 받는 네. 그런 의미를 새겨서 이제 피나에 승인 요청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홍보를 이번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대회 그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 내년 D-1년까지 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대회 개최까지 3단계로 해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외 홍보입니다. 예. 네.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선수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온라인 홍보라든가 또 국제 행사 이벤트가 계속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예. 이런 걸 또 이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스포츠 잡지 또 단체 등과의 그 홍보 연계 등을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네, 엠블럼을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또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저희들이 통일부에다가 인류 축제인 이 수영 대회에 북한 선수들도 같이 참가해서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또 우리 이 광주 조직위원회에서는 조직위대로 이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예. 북한 선수들도 우리 광주 축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앞에서도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수영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문화 광주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 또 지역 문화 행사 같은 것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우리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 네. 또 요즘에 추세가 그런 스포츠 재전도 문화와 어울리는 네.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문화 행사 기본 계획을 현재 수립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개폐회식 행사도 물론이지만 이제 대회를 앞두고 또는 대회 기간 동안에 다 새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또 문화 광주를 알리는 이런 노력들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광주는 또 문화 행사에 관한 그동안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도 운영되고 있고 또 비엔날레라든가 디자인 비엔날레라든가 예. 또 지역 축제라든가 네. 또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그리고 선수들이 우리 광주에 와서 문화를 향유하면서 스포츠 기량을 겨루는 이런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 대회가 원래는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운 대회였는데 최근에 예산이 3배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정부하고 정부 산하 연구원과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1,697억 원 정도의 총사업비에 대해서 정부와 합의를 봤습니다. 예. 네. 그 금액은 다른 유사한 대회와 비교했을 때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업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당초에 한 4년 전에 유치 신청을 할 때 네. 이제 광주시가 정부에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 하고 했던 제시했던 금액이 있었는데 네. 그 금액에 비해서 이제 뭐 2.5배가 늘었다, 3배가 늘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네. 그때는 그 세계 수영 대회의 규모라든가 또 우리 광주 개최 도시가 이행해야 될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또 추가적으로 종목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사정 변경에 대한 이제 검토가 충분치 않아서 네.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뭐 얼마가 늘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금액으로 보면은 최소 규모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대개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 유치 당시하고 실제 행사가 이루어질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네. 있어 왔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네. 최근 조직위원회가 1총장 3본부 또 100여 명으로 한 3배 정도 확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이 강화된 건가요? 이제 작년에 조직위원회가 출범하고는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경기 운영이라든가 또 문화 행사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라든가 또 자원봉사자 등 인력 관리 훈련 업무라든가 또 숙박 네. 또 해외 많은 선수들과 물자가 들어오는데 수송 문제라든가 또 이제 뭐 200여 개 국가에 중계 방송을 하기 위한 미디어 준비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해서 정부하고 지금 거의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 100여 명 규모로 이걸 확대해가지고 네. 이제 준비를 좀 더 본격화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네. 흔히 이런 대규모 문화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네. 경제 효과를 좀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광주의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까? 네. 이번 세계 수영대회는 다른 어떤 대회보다도 이 장기간에 진행이 되고 예. 많은 선수와 관광객들이 참여할 걸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또 이 미디어 노출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광범위해서 그런 도시 브랜드 제고라든가 이런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에서 이제 연구 용역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제 고용 창출 효과라든가 뭐 부가가치 유발 효과라든가 이런 게 매우 큰 걸로 예. 약 뭐 1.5조 뭐 이렇게 산술적으로는 산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관광 숙박 문제라든가 이런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예. 또 상품의 판매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최대한 그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